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함께 마야를 배워볼 유튜브 마야 101 채널의 연수화라고 합니다. 일단 마야를 배우려면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야는 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토데스크.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바이 라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야 하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일단 이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면 얘는 150달러 풀 버전이고요. 마야 LT라고 이제 게임 개발자들,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해서 모델링하고 UV만 할수 있고 렌더링이나 FX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한 버전이 있습니다. 얘는 저렴하죠. 그래서 1년에 한 245달러니까 한 27만 원 정도? 그리고 마야 풀 버전은 1년에 150달러니까 1500달러군요. 1500달러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난 모델링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요걸 사시면 되고요. 나는 전체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스튜던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야 이렇게 딱 치시면은 여기 보시면 프리 소프트웨어 포 스튜던트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3년 동안 교육용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계정이 없으시면 오토데스크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원하는 마야 버전, 뭐 마야 2018,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나 맥,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랭귀지는 한국어 버전이 없으니까 영어 버전으로 해갖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로그인을 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메일이 있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네, 들어가시면 이제 되고요.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구입한 이쪽에 보시면 매니지 프로덕트 앤 다운로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매니지먼트 부분이 보이고 구입한 제품에 대한 목록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풀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뜰 거고요. 만약에 학생 버전이면 여기 아마 학생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버전 윈도우 64비트 그냥 잉글리시 하고 지금 설치. 그러면 동의함 설치 하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완료가 되면은 예, 네, 완료가 됐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쭉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고요. 예, 눌러주시면 예, 뜰 거예요. 그럼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알아서 인스톨이 계속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뭐 커피를 한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산책을 잠깐 하고 오시든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인스톨 하시고 예, 그럼 이렇게 마야랑 아놀드 그다음에 바이프로스트 이렇게 3개가 기본으로 인스톨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한 4기가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쭉쭉쭉 인스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혼자 공부하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워낙 방대한 양이라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글로 된
것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추천해 드릴 만한 채널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마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도 조금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I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해봐야지 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서 마야 배우는 게 오늘 만약에 농구를 배운다고 치고 오늘 처음 농구를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 코치님이 알려주시겠죠? 슛 동작도 알려주시고 뭐 2점슛, 3점슛, 드리블 뭐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줄 텐데 그걸 배우고 와서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그게 이해는 했지만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했지만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체화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와서 내가 계속 슛 연습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줘야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받아서 그 이미지를 2D 이미지를 3D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NBA 영상을 많이 봐도 우리가 마이클 조던이 되진 않잖아요. 코트에 나가서 열심히 드리블을 하고 슛 연습을 해야지 비로소 경기에 나가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것처럼 마야도 이제 뭐 학원에서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를 이해를 한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시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든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몇백 시간이든 뭐 몇천 시간이든 그걸 해주셔야지 결과적으로 내가 그 눈으로 보았던 그 지식들이 내 몸속에 체화돼서 내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에 와서 복습하시고 인터넷이나 이제 요즘 유튜브 특히 유튜브나 동영상 튜토리얼 같은 거 비밀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알려주는 영상들이 잘 없어요. 그냥 튜토리얼 식으로 이렇게 따라하기 식으로는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모르고 따라하기만 해갖고는 응용이 안 되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100%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조건이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 쉐입이 조금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냥 따라하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런 튜토리얼 따라하기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명령들,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채널에, 마야 101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마다 보시고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메일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메일로 알림이 가니까 그 알림 보시고 오셔가지고 공부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마야 수업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3D를 가지고 3D 프린팅에도 접목할 수도 있고 VR 관련 또 되게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3D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워두시거나 아니면 그냥 꼭 이걸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취미로라도 배워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가 좀더 활성화가 되면은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링해서 프린팅해갖고 쓰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가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오면은 3D를 할줄 아는 사람과 그냥 할줄 모르는 사람은 데이터만 받아서 쓰겠지만은 할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3D를 뭐 이제 취미가 됐든 아니면 이걸로 이제 내가 직업을 삼아서 해보고 VFX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이제 그 기본이 되는 부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시면 마야가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근데 이제 차근차근 그 단계에 맞는 걸 공부해서 올라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단계에 맞는 걸 하면 안 어려운데 내 단계에 맞지 않는 걸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울 때는 항상 그내 상황에 맞는 걸 공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 단계는 지금 2단계인데 한 6단계를 해버리면은 일단 첫 번째 흥미가 떨어져요.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시간이 들여서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겠죠. 저는 레벨 2인데 레벨 6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소화해낼 능력이 안 되니까 결과물도 당연히 나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결과물이 나쁘다 보니까 성취감이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게 되죠. 사실은 자기 단계에 맞지 않는 걸 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고 결과물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성취감도 없을 거고. 하지만 이 단계에 맞는 걸 하시면은 그때그때 그때 결과물이 내가 완성도 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면 성취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 성취감으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죠.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마야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네, 마야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마야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넥스트만 누르시면은 마야가 인스톨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인스톨된 마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난 마야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